안녕하세요. 용어도 용화입니다. 오늘 간만에 좀 캠핑 좀 나왔는데 미니멀 캠핑으로 최적화 시켜갖고 왔고요. 저는 또 불 없이는 캠핑 안 하니까 당연히 불도 피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거 펠릿은 5년 전에 이제 제가 사뒀던 건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그거 이제 썩어가는 거를 갖다가 소진하려고 가져왔어요. 요거 펠릿은 좀 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갖고 요거 타는 동안에 저는 텐트를 좀 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팩 망치를 잃어버려가지고 싸구려로 요거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지금 요것도 뜯어갖고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시간도 없고 귀찮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려고요. 펠릿이 이미 다 타버려가지고 텐트 치는 동안에 나뭇가지 좀 넣어가지고 물을 끓여야겠어요. 이제 또 거의 다 끓었는데 오늘 스파게티 컵라면을 가져왔어요. 예전에는 여기 야전 침대 깔았는데 오늘은 그냥 그라운드 시트만 깔아가지고 캠핑하려고 요거 가져왔어요. 오늘은 네이처하이크 육군 텐트 가져왔어요. 혼자 1인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제격이거든요. 이게 부득이하게도 오늘 의자를 안 가져왔어요. 안전뱅이 의자 있는데 그거를 갖고 온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더 미니멀 캠핑을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좀 그렇게 됐네요. 요 라디오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라디오는 지금은 이름은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KHC님이라고 해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런데 나와서 음악 듣는 것도 좋은데 라디오도 가끔 들으면은 재밌더라고요. 저는 107.7을 좋아합니다. 들고 오신 모양이. 자, 인터뷰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는 나 우리 아주 네. 아, 2시 탈출 컬투쇼 할 때네요. 이 네이처하이크 RS 육군 텐트는 다 좋은데 요 부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홀잭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갈색으로 살짝 그을렸어요. 연통이 이렇게 수직으로 솟으면은 그 열기가 여기를 녹이더라고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안 그을리냐, 맞닿는 것 같은데 괜찮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만 한번 요 정도만 살짝 그을리고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 좋은데 또 두 번째 안 좋은 게 뭐냐면 요거 여기가 빵꾸 났어요. 요 삼각형 부분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폴대를 내려버리고 놓는 바람에 이게 펄럭이면서 이쯤에 이제 난로가 배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맞닿아가지고 아차 싶어서 뒤늦게나마 뛰어와가지고 겨우 살리긴 했는데 요 정도로 구멍이 났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매사에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는 장박 텐트가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역광이라서 그런데 저쪽에도 있고 1월 초인가? 언제지? 12월 거의 한 말쯤에 왔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막 눈이 내리고 당연히 바닥에는 눈이 쌓이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안 녹은 눈들이 있어요. 네, 뭐 조만간 다 녹아 내리겠죠. 날씨가 되게 포근해요. 따뜻합니다.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설산으로 백패킹을 가가지고 눈썰매를 좀 타려고 그 사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비닐도 못 뜯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못 하고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봄이나 다름없죠. 예. 이미 명당 자리는 누가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많은 팀이 있는 건 아닌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기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저기인데 이미 와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참고로 여기는 선착순이라서 그냥 먼저 오는 사람이 자리 잡으면 임자예요. 땅이 질퍽질퍽해요. 되게 고요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추워질 것 같으니까 화목난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래 썼어요. 예, 장작 재 같은 게 엄청 많이 끼어 있고 잘 털리지도 않습니다. 사용하고 나면 이번 동계 시즌까지만 딱 사용하고 다음 시즌 때는 새 걸로 사야겠어요. 텐트 사이트 옆쪽에 보니까 이런 빨간 벽돌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워 와가지고 받침대로 써가지고 높이를 좀 높였어요. 저녁이 되니까 되게 좀 추워졌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걸 하나 샀어요. 무동력 서큘레이터. 원래 이런 거 굳이 저는 필요가 없는데 이번 동계 시즌 끝나기 전에 요게 얼마나 열 전달을 좀 잘 해주는가 그것도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 뭐 아직은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뭐 지켜보자 뭐. 이거를 제 방향으로 돌려놨더니 바람이 좀 오네요. 오늘도 알코올 스토브 사용할 건데요. 어떤 시청자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알코올 무슨 연료냐. 그냥 약국에서도 팔고 그냥 에탄올 달라고 하면은 줍니다. 아니면 이제 캠핑용품점 가면은 에탄올 팔아요. 그거 이제 찾으시면 되고. 안 파는 캠핑 용품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매했던 곳이 캠핑고래 거기서는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야? 아 이게 튀어가지고 그랬구나. 이거 뭐 금방 없어집니다. 이거 휘발성이라. 이게 지금 화목난로에다가 그냥 해도 되는데 제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알코올 스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목난로는 좀 조리 속도가 느리니까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화목난로를 사용하는데 왜 화목난로에다가 음식 조리를 안 하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길래 난로는 그냥 난로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난로를 무슨 화기 장비의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난로는 난로일 뿐이죠. 양념을 잔뜩 흡수해가지고 딱 그랬을 때 먹는 게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쟤는 꺼낸 지 7분 이상은 됐는데 아직도 돌아가네요. 닭꼬치를 좀 가져왔어요. 닭꼬치 조금만. 오, 요거 루에삐든 헹가팬인데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어요. 여름에 좀 잘 써먹었었는데 겨울에는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장비 놔두면 뭐합니까? 써먹어야지. 그래야 뿌듯하죠.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에 거기 사장님이 요거 테라 스푸너를 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강도가 있어요. 칙뽁뻥. 여기 끝으로 잡고 하면은 뭐 뻥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렇지. 좋네요. 예. 좋습니다. 캠핑장만 오면은 막 소주 막 이런 거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좀 소주 이런 거 술 자체를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소주 이런 거 가져오지도 않고 요 병맥주만 딱 하나만 가지고 나왔어요. 요거 하나는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여기는 야간에 불을 항상 밝게 비춰줘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조명은 되게 많지 않은데 사이트 섹터별로 다 있어요, 조명이. 근데 엄청 그 밝은 거 있죠. 약간 무슨 교도소나 막 이런 데에서 쓸만한 그런 밝은 조명.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왔었을 때 다음날 새벽 5시, 6시? 그 정도까지도 불을 밝혀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호떡을 가지고 왔는데요. 계피 호떡이라고 해서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밖에서 술을 먹으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호떡을 파는데 약간 피자처럼 약간 조금 더 크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호떡에다가 맥주를 마셔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캠핑장에서도 한번 해먹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봤어요. 요거 아이스크림 가져온 게 호떡 위에다가 얹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무슨 요거트 마냥 다 녹았네요 이미. 예, 복구 불가입니다. 야,
제가 펠릿을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통째로 아예 다 갖고 온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빨리 소진하고 싶은 것도 있고 화목날 나위도 한번 써먹어볼까 해서 아예 다 가져온 겁니다. 야, 화력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펠릿이라 금방 타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넣어주면은 엄청 따뜻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불꽃이 장작이랑 다릅니다. 달라. 그리고 요거 화목난로를 죽이지 않고 살리면서 잠을 잘 거예요. 저번 영상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새벽에 중간중간 깨가지고 막 장작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살리면서 한번 잠을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깨가지고 불을 못 피웠어요. 6시에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어쩐지 좀 계속 춥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피곤하다 보니까 아, 그냥 침낭 속에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실패했네요,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그냥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 네. 어우, 잠깐 밖에 나와봤는데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아, 춥네요. 달까지 좀 떠가지고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아직 7시도 안 됐어요. 완성됐습니다. 노릇노릇. 깻잎도 가져왔어요. 깻잎. 좋아. 발이 상당히 시렵습니다, 지금. 어제는 미세먼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거친다고 그랬는데 진짜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다이소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차 같은 거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우려먹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오리지널 약간 그런 걸 좀 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제일 조그만 걸로 제가 분명히 다이소에서 봤는데 제가 사러 간 날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급하게 요거라도 좀 사왔습니다. 커피 이런 거 좀 지긋지긋해가지고 맨날 커피, 그놈의 커피, 커피, 커피.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미니멀 캠핑 너무나도 재밌는 일정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